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뜻밖의 윤석열 원군이 나타났습니다. 자처했습니다. 뜻밖의 윤석열 원군을 자처한 DJ맨 나타났습니다. 누굴까요?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입니다. 결국 야권 단일화가 없이는 정권 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주저한다면 내가 나서겠다까지 얘기를 하면서 아주 확실한 윤석열 원군을 자처했습니다. 박주선 의원입니다. 네. 윤석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석열은 부족한 점이 많은 거친 원석이지만 다듬으면은 순도가 높은 보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권은 비정상적인 국정운영으로 국민을 괴롭히고 국격을 떨어뜨렸다. 이 정권을 겨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와 호남 위한 길이라고 생각해서 박근혜 지지도 하고 고민하다가 납치 감금까지 된 적이 있다. 자기의 과거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의 호남 민심 공략을 위해서 박주선의 세 가지 제안을 하면서 스스로가 윤석열을 위해서 원군이 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른바 전 대통령 발언 등으로 위기에 몰렸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그 호남 껴안기 행보를 지원사격 하는 뜻밖의 인물이 지금 나타난 겁니다. 이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입니다. 이분은 국회 소통관에서 김동철 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함께 결국 기자회견을 했는데 윤석열 지지 선언을 한 겁니다. 이들은 문재인 정권은 상식과 합리에 어긋나서 비정상적인 국정운영으로 국민을 괴롭혔고 국격을 떨어뜨렸다. 이렇게 아주 기염을 토하면서 참된 공정과 정의를 실현해서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후보는 윤석열이라고 판단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각각 광주라든가 전남에서 사선을 한박전 부의장, 또김전 원내대표. 이분들이 윤석열 지지는 상당히 그 의외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지선언 이후에 박전 부의장은 윤 후보가 사과 차원에서 11월 9일에서 10일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 광역시하고 전남 목포시 등지를 방문하고 있을 때 각종 매체 출연해서 이를 옹호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는 윤 후보가 호남에 대한 여러 가지 배려도 약속하고 진솔한 사과를 했다고 보지만 하여튼 그렇게 높게 평가를 한 겁니다. 윤 후보의 실수를 좀 과도한 정치 공세 아니냐? 이렇게 계속해서 이 과도하게 정치 공세를 계속 끌고 가는 것은 전략적으로 좋지 않다. 이렇게 해서 5.18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5.18 정신에도 맞지 않는다.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결국 윤석열 후보에게는 아주 강력한 원군이 되었습니다. 박주선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선을 통해서 새로 어떤 정권을 잡은 사람이 나라를 바로 고치고, 바로 바꾸고, 바로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야권은 한 집권 세력과 전쟁을 능가하는 싸움을 지금 해야 하는 이 판에 건국을 위한 독립전쟁이라고 비유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라를 수렁에서 건져내야 하는 바로 그런 전쟁 상황에서 정치 예비군인 내가 국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정치적 발언을 했다! 그걸 밝혔습니다. 출신 지역이라든가 과거 이력, 소속 정당 등을 감안했을 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지지한 것은 너무나 의외입니다. 근데 의외지만은 소위 2018년
국회 부의장 겸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를 맡고 있을 때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자유한국당과는 합당 또는 이 선거연대 계획에 대해서 DNA가 다르기 때문에 안 한다 이렇게 했지만은 이제는 예전과 달리 지금은 선 첫째가 국가고 후가 정당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뜻을 모아 스스로 모아서 이렇게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게 됐다. 자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윤석열은 좀 거칠지만 잘 다듬으면 아주 보석이 될 사람이라고 아주 높은 칭찬을 했습니다. 네. 윤석열에게는 아주 큰 원군이 됐습니다. 이분도 말이죠. 그 특수부 출신일 겁니다. 이분도 이 특수부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박주선 의원도 어떤 부분에서는 어떤 맥이 통한다고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수부 출신이니까 아무래도 검찰의 특수부라면 그야말로 특수한 수사를 했던 그런 한길 인생들이니까 같은 뜻이 통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질문을 했다는 거니까 내가 언제쯤 저이 처음 만났소? 이랬더니 내가 국회에 있을 때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검찰 관계자를 찾아온 일이 있는데 그때 임명권자인 대통령부터 여권이 저렇게 흔들어대니 힘들겠다 하면서 지금 호랑이 등을 탄 형국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경우에도 호랑이 등에서 내리면 안 된다. 반드시 임기를 채우고, 임기를 채우고, 마쳐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 뒤에 윤석열 총장이 전화해서 같은 특수부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잘 알고 좋아합니다. 좋은 격려 말씀 감사하다. 이런 말이 한번 있었고, 대선 출마 선언 이후에 가끔 전화해서 잘좀 지도해달라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 이번에 만난 건 10월 초에 우리 김동철 의원이랑 같이 식사 한번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밝혔습니다. 결국, 상당한 원군, 박주선을 얻었다는 것은 윤석열에게 상당히 좋은, 윤석열 후보의 아주 강점 플러스가 될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네. 계속해서 원군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